네, 이 저금리 시대에 돈 굴리는 방법, 투자자는 항상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자, 사모펀드, 그리고 요즘 또 메자닌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개념과 현 실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국내 증시의 랠리 가능성도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저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 자산 운용업계에 있는 후배인데요. 네네. 유럽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네네. 제법 적지 않은 돈을 보낼 게 있었는데 한 달 땡겨서 주더랍니다. 네네.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네. 그런 게 아니가 괜히 붙들어봐야 네네. 붙들고 있어봐야 비용 든다고 어차피 줄 돈 미리 주더란 얘기입니다. 네네. 여기까지 왔고 그만큼 지금 이제 저금리 하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문제는 자산가들이거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네네. 이 어떻게 고익 자산가들은 큰 돈을 굴려야 글쎄,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뭐 자산 운용사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사태 한번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죠. 네. 환매 중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내 돈을 돌려주시오 이랬을 때 지금 당장은 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안 돌려준다는 아니고요. 안 돌려준다는데 지금은 뭐 지금 좀 힘듭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정리가 되는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도라는 사태와는 조금 이렇게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폴트는 아니다. 네, 디폴트는 일단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환매 연기가 되거나 혹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규모가 1조 3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태가 시작된 건 사실은 이제 10월 초부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초에 이 해당 자산 운용사에서 사모 채권 펀드에서 약 3개 정도의 사모 채권 펀드에서 274억 원의 환매 중단을 일단 먼저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선언을 네. 했었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시장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죠. 환매 중단 규모가 사실 270억이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10월 10일 날 사모 채권과 메자닌에 투자하는 펀드 55개의 환매를 이제 다시 또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55개. 근데 이제 규모로 따지면 6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6천억이면 네. 사실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갑자기 많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6천억 정도. 네. 그랬다가 14일 기준으로 다시 또 2천억 조금 넘게 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탈해서 8,400억 원 정도의 사모펀드가 환매가 중단이 되는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매 중단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기 시 상환금 일부가 지급 연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38개 그리고 이제 펀드가 56개 지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4,8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환매 중단될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 환매가 중단된 거 확정된 거 8,400억 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약 5천억 원 가까이가 지금 환매가 추가적으로 더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해서는 1조 3천억 정도가 이제 환매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박사님이나 저나 이게 뭐 디폴트는 아닙니다. 뭐 나중에 결국 뭐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돌려드립니다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게 디폴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네. 금융투자업계에서 사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업에 내 돈 내가 달라는데 그걸 왜 못 줘?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신뢰에 근거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면 이 업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업계의 기반 자체가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있거든요. 네. 따라서 환매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게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만기 상환까지 기다리게 되면 원금이 상환되면서 이제 환매 중단되는 사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되어 있는 자산의 종류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주로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하는 10이나 BW 그런 이제 매장인 채권들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네네. 우리 뭐 채널K 시청자분들이야 뭐 사모펀드, 공모펀드 정도야 다 그거 갖고 뭐 그게 이게 뭡니다 할 거는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되고. 네네. 근데 사모펀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사모펀드 돈 규모가? 일단은 사모펀드는 이제 인 기준과 그 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모펀드 보통 49인까지가 사모펀드의 기준에 해당이 되고, 49인까지. 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모펀드로 해서 공모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죠. 투자자 보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모펀드의 가입 기준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그 투자를 하실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사모펀드에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2015년도까지는 5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가입이 사실은 특히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모펀드 가입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점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2015년 이후로 급속히 완화되면서 이게 1억 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1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자산가들 중에서는 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하실 수 있는 자산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끈값이죠. 이게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1억 원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히 난 사모펀드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가입이 옛날에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모펀드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 예. 뭐 그러면 공모펀드야 뭐 이렇게 광고도 나오고 해서 누구나 뭐 은행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창구에 이거 한 펀드 들어보라고 막 전단지도 있고 해서 들기는 쉽습니다만. 사모펀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럼? 사모펀드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이제 은행의 PB센터. PB센터? 네, PB센터가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고객도 상대로.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광고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공모펀드는 아무나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사모펀드는 이거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만 가입하는 상품이다라고 규정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 보호 규정이 굉장히 느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손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뭐 불완전 판매나 이런 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구제를 받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아까 투자 대상 중에 이제 메자닌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메자닌 열풍 제가 알기로도 한 4, 5년 넘었는데 벌써. 그 정도 되죠. 되는데 요거 메자닌도 한번 개념 정립하고 가보시죠. 일단 메자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메자린이라는 용어 자체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거. 이게 이제 메자닌의 원래 이제 어원인데 지금 이제 채권과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채권이나 혹은 주식 투자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 메자닌은 이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증권을 메자닌 증권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환사채 SIB이라고 부르죠.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두 가지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메자닌 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채권으로 하는데 만약에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라고 부르게 되는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이 되기도 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이 되기도 하는 이런 채권, 이런 증권을 메자닌 증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은 뭐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가 됐건 어쨌거나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일정의 이자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래 이런 조건 돼서 주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주식 바꾸는 조건은 딴 거 없겠네요.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바꾸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주식으로 전환하는 가격은 사전에 정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보다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게 되면 사실은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계속해서 채권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듣기로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거기에서 이른바 그 메자닌 펀드 네네. 그쪽에서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한때 수익률이 한때 엄청났는데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보통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하는 CB나 BW 메자닌 증권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괜찮으면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사실 지금은 보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은 그렇다면 그냥 그 애초에 그 전환사채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그 이자 그거 말고는 뭐 더 기대할 수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전환사채나 BW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채권의 이자율보다 훨씬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잘하면 주가 주식 올랐을 때 주식으로 먹으라 하는 그게 있는데 뭐 이자까지 많이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자는 좀 싸게 조금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 메자닌 투자가 지금 구조로 봤을 때 장 안 좋고 즉 증시가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는데요.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항상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메자닌 증권 중에 특히 CB 같은 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환 가격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 가격도 따라서 낮출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전환사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전환 가격도 같이 조정이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주가가 떨어져도 오히려 이게 이제 충분히 주가가 많이만 안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이렇게 보도 내용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뭔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조금 운용 관행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은 의혹이 갈 만한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갈 만한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인 것이고요.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금 어떤 식의 입장입니까? 일단은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환매 중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혹들 실질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조사 작업들, 검사 작업들 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사실 제가 처음으로 메자닌이라는 용어를 갖다 접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네네. 일종의 그 당시 그 뭡니까? 양질의 모기지 채권. 이거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데 저 서프라임 이런 쪽으로 그렇죠. 이거는 시장에 잘 안 팔리고 등급도 이쪽에 A등급이라면 얘들은 조금 막 투기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걸 다 썩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메자닌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무슨 뭐 CDO, 클레틀라이스, 뭐 데드 오블리게이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섞어 놓으니까 좀 부실한 채권 아니면 안 좋은 채권이 숨어버리는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 등급은 잘 받고 전부 AAA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흥청망청하다가 2008년이 왔던 거예요. 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쓰고 선진금융사기라고 일자 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요즘 또 시장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는 단어 중에 이른바 헌트 포 이일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다음은 몇 BP라도 수익 더 나면 그쪽으로 막 몰려가잖아요. 몰려가잖아요. 0. 몇 BP라도 더 나오면 그쪽으로 싹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크 본드 언제 굉장히 그 신용 상태가 부실하고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발행한 걸 우리가 정크 본드 뭐 보통 이제 BBB 이하의 그렇죠. BBB 이하는 채권. 그래서 어지간한 기관들은 담기도 힘든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최고 얼마나 가격이 오르고 그쪽으로 돈이 몰렸으면 이 하일드 채권이라고 하니 하일드가 아니고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 갖고 미국 국채에 막 근접하는 그렇습니다. 이렇다면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태가 생기는 이런 거와 비슷한 게 글로벌리도 잠재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글로벌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된 지 한참이 됐고요. 예.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미국은 아직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미국도 아마 내년쯤 되면 0%대 금리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헌트 포 일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 높은데 이런 데를 이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찾아다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사모펀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지난번에 DLF에서 예, 예, 문제점이 예. 있었죠. 그리고 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지금 보면 1%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 금리를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주는 그런 데를 찾아낼 수 있을까? DLF였고요. 네. 지금은 네. 이런 이제 메자닌 증권 네. 네.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금이 흘러들어갈 때는 리스크 쪽은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 수익률. 수익률만 강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3%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5%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이런 수익률만 보고 자금이 먼저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항상 이 수익률의 이면에는 위험이라는 게 숨어 있게 됩니다. 높은 수익률이 제시되는 데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금이 흘러들어갈 때는 항상 수익률만 강조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차 이런 위험성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DLF 사건도 DLF 사태도 그랬던 거고요. 현재의 메자닌 증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금이 흘러들어갈 때는 수익률만 보고 쫓아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글로벌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헌트 포 일드 이런 행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했던 그러한 유사한 금융위기 사건으로 다시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사실은 대체 투자 쪽입니다. 대체 투자 쪽. 네. 대체 투자 쪽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대체 투자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높은 수익률의 이면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딸려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실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사모펀드가 2005년도에 100조 원 정도밖에 2009년도에 100조 원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이 2009년도에 네, 100조 원 규모였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2019년도 10년 만에 400조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빨아들였던 거고요. 네. 이렇게 자금을 빨아들인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저금리가 당연히 존재를 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시장이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큰 리스크 테이킹이 일반적으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자금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들이 대체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 하나면 어디 바보처럼 됐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것의 이면을 살펴보면 역시나 저금리 기조에서 갈 데가 없었던 돈들이 대체 투자를 향해서 몰려가고 있다. 네. 따라서 이것의 후반부에는 결국은 또다시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급격한 자금의 쏠림, 그 다음번 단계는 대부분은 이러한 자금 쏠림으로 인한 이제 버블의 붕괴 내지는 리스크의 현실화
이런 작업들이 항상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은 사모펀드가 이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요 다음번 단계에는 아마 대체 투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예 알면 이제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이런 식의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운용을 몇 개도 못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만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지나치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따지고 조심스럽고 손이 안 나가고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돈 버는 사람,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와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중에 하이 리턴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강점을 찍으면서 이제 고를 외쳐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손실의 최소화를 네.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손실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뭐 재무관리 시간에 처음부터 듣는 게 그놈의 그 포트폴리오란 단어와 더불어서 계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그 누굽니까? 그 원자재 쪽에 짐 뭐죠? 짐 로저스.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투자가 어딨냐? 그래가 언제 돈 버냐? 이쪽에 벌고 저쪽에 터지면 늘 돈인데. 네네.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 찍어야지. 네. 될 만한 바구니에다가 그냥 다 몰아서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예, 식자우환은 식자우환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러니 이제 이 얘기도 벌써 사실은 오래됐죠. 어느 분야에서 돈이 몰리고 뭔가 열풍이 있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세상 이치는 만한데 공짜 점심 없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어느 분야가 또 어느 산업 분야가 또 커지면은 그쪽에 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며 네네. 그 와중에 이 빤한 수익에 빤한 금리에 두세 배가 되는 수익을 낸다. 그렇다면은 뭐 상식적으로 내지는 경험적으로는 초반에 그게 상품이 뭔지도 모를 때 가입한 사람들은 다 먹고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 얼리 무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얼리 무버들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경우들이 근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 그거 네. 돈 되더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어지간한 사람들이 어지간한 금융권 창구에서 다 이제 막 일종의 캠페인 비슷하게 팔아제끼기 시작할 때는 이제 거의 막차라는 이제 그런 느낌 해석이 가능하죠. 가능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아까 사모펀드도 말씀드렸고 대체 투자 펀드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 투자도 결국은 보면 사모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 사모의 영역에서는 네. 결국은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펀드처럼 투자자 보호가 그렇게 강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사모펀드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서 내가 충분히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성 박사님하고 최근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펀드 환매 사태, 환매 중단 사태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황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내려주셨네요. 또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당국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는 쪽도 당신 이 정도는 위험한 거 알고 들어오시는 거죠? 라고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대체 투자에 이르기까지 저금리 상태는 지금 수년째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은 수익률에 목말라서 굉장히 그 리스크를 좀 도외시한 어떤 투자가 굉장히 커져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돈은 벌되 리스크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쪽으로 오늘 토론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